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은 성년의 날. 올해 성년되는 청소년 2000년생 63만 명. 축하드립니다. 근데 성년이 된 여러분. 성년이 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죠? 없어요. 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 성년의 날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나는 가수다 버전으로 김범수의 그대 모습은 장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5월 셋째 월요일 오늘은 성년의 날 올해 성년되는 청소년 2000년생 63만 명이다 였습니다. 성년이 되신 2000년생 베테노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예 이제 군대 갈 일 남았네요. 예, 잘 다녀오시고요. 2000년생인데 진짜 잘 안 와닿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5월 25일이 군입대 19주년입니다. 그 생각하니까 아 그때쯤 2000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성년이 됐구나 이런 느낌. 아역배우였던 김세론 씨, 김향기 씨도 성년이 됐다고 하고요. 네, 축하드리고 이제부터는 가시밭길이니까요. 파이팅! 자 오늘은 더럽고 추하기로 소문난 덕후 퀴즈. 더덕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배호동님, 성년이 돼도 변하는 거 없지만 중년이 돼도 변하는 거 없다. 그쵸 바보형? 네, 차단해 주시고요. 김홍주님, 성년 되면 고생길 시작이죠 뭐.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더덕 퀴즈쇼는 2005년 인기가요 노래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래 퀴즈 자신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장예원 아나운서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이 풀고 가는 시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많이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영화 기생충,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반려동물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인 이 아이들의 견생을 20세까지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보다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금 검색해보세요. 우리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페퍼온 페퍼민트. 3년 갱신형이며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롯데가 드림! 국민께 드림! 뭘 드림? 제네시스 50대 드림! 와! 공기청정기, 청소기, 캐리어, 스마트워치도 드림! 더 많은 롯데에서 롯데카드 쓰면 더 큰 기회를 드림! 롯데 1드림 페스타 2019 5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롯데카드.
소연 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고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고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고닷컴.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2297님 오늘 해버지와 토크 콘서트에서 만나 너무 반가웠습니다. 식당 가는 길 마지막으로 해버지 유니폼 사인받은 직원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다들 베리 보고 벌크업 됐다고 놀래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아, 오늘 수원집업에서 예, 박지성 해버지와의 토크 콘서트를 하고 왔는데 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법원 관계자분들이 워낙 또 좀 무뚝뚝하고 무거워서 리액션이 거의 없다 이렇게 주의를 주셨는데도 역시 해버지가 등장하니까 다들 굉장히 아이들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예, 기사도 좀 났던데 기사에 좀 잘못 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 해버지가 히딩크와 퍼거슨 누가 더 명장이냐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는데 아 저는 퍼거슨 감독에게 한번 혼난 적이 있기 때문에 히딩크를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혼났다 그러니까 다들 어? 그럼 퍼거슨도 헤어드라이어를 해버지에게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예, 챔결 못 나왔던 거 챔피언스 결승전 그걸 얘기한 거였습니다. 정정 6347님 살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네요. 어쩌면 좋죠? 차단 3557님 엊그제 2019년이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에요. 시간 너무 빨라요. 다이어트 아직도 못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저도요. 7125님 땡플릭스 한 달 무료 시작했어요. 베라버니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의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는 다큐를 좋아해서 다큐부터 먼저 보시면 어떨까요? 예, 온 세계의 다큐들이 거기 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오브 카드 예, 블랙미러 예, 마르코 폴로 예, 나르코스 권순규님 배형 생일 선물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뭔가요? 급 궁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들인데 뭐 하나 꼽을 수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리버풀이 AC 밀란을 이기고 이스탄불의 기적을 만든 2005년.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가 광주에서 열일하던 2005년. 장예원 아나운서가 중3 꼬꼬마 시절을 보내고 있던 2005년. 바로 그 시절 2005년엔 어떤 노래들이 가요계를 강타했을지 퀴즈 풀고 능욕하는 2005년 가요 특집 퀴즈 시작합니다. 더덕 퀴즈 쇼! 배텐 유니버스의 최약체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최약체죠? 마피아 게임 최약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태진 씨가 지난주 마피아에서 네. 진짜 초대형 말로 홈런을 날렸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어떻게 그 한 번으로 저와 같이 최약체던 윤태진 씨가 급상승할 수 있는 건지 그 한 번이 너무 컸어요. 아니, 아 이거는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같이 해봐야죠. 저, 윤태진 씨, 배성재, 홍진호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해야지. 아. 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게임을 하시고 저를 최약체로 하시는지. 그 저나 홍진호 씨나 또 채팅창에 있는 청취자분들이나 네. 다 만장일치로 장예원이 최약체다 이 정도면 아니, 인정이 됐고요. 못 보셨잖아요. 뭘 봐요? 우리 청취자분들 저의 마피아 시절 나오셨었잖아요. 그때 너무 잘했. 저 그때 상품권 받았어요. 기억 못 하시나봐요. 아니 상품권을 받는 거랑 네. 그 마피아 실력이랑 또 좀 다릅니다. 아니 어쨌든 저는 예. 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에 배디를 이겼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배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위요? 네. 당연하죠. 지금 말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네. 호구의 냄새가 난다. 채팅창에 안 봐도 안다고. 아니, 아 저는 잘 못 숨겨요. 얼굴에 드러나요. 이 쪽지를 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실컷 우기다가 갑자기 인정하는 거예요? 아, 뭐 갑자기. 저는 그 베텐 회식 자리에서 마피아 게임을 할 때 네. 작년 와서 당연히 뭐 일찌감치 죽어나갔고 네. 이말년 작가한테 걸려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범인이 우리 붐식 PD였는데 범인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서 진짜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작년 와서 궁금함을 못 참고 그 호구들의 특징이에요. 끝까지 자기도 몰라야 되는데 호구들의 특징 가서 물어봅니다. 알려달라고. 누가 마피아야? 그래서 언니 알려줘. 그다음에 들은 다음에 저쪽 가서 째려보고 있어요. 진짜 게임에 방해되게 그 마피아를 진짜 나쁜 사람 보듯이 째려보고 있어요. 아 윤태진 씨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예원아 너 절대 쳐다보기도 하면 안 돼? 이랬는데 이미 제 눈이 붐식 피디를 향하고 있었죠. 네. 팔짱 끼고 째려보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마피아 같은데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고 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자, 채팅창은 배하다 추가노마, 성재형 의도적으로 채창 안 보는 거 봐라. 그니까요. 애뚠뚠 최악체 아닌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럼 4인 마피아. 4인 마피아 기대하세요, 여러분. 최악체 타이틀로 한번 가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악체를 가리자. 거기서 이제 가립시다. 모아놓고. 예. 기대하시고 사실 작년 아나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이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윤태진 씨가 도약한 것처럼 큰 게임에? 저도 예, 큰 게임에서 빅 게임에서 도약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대로 가리십시다. 순위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악체 엔드 게임 한번 해보겠고요. 어, 좋다 좋다. 네. 작년 아나운서는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뭐든지 다 잘한다고 우기는 그런 특이한 유치원생 같은 말투가 있는데. 요즘 제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뭐 있어요? 요즘 진짜 잘하는 거요? 예. 하, 요즘 진짜 잘하는 거? 저 요즘 뭐 잘하죠? 저 딱히 요즘 뭐 그렇다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래요? 저 죄송한데 오늘 저녁 안 드셨어요? 네.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목소리? 저기 좀 전에 그 소혜 씨랑 임방할 때는 그 소리 빽빽 지르다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예디가 됐네? 아니 오늘 예밤합니까? 아 지금 솔직히 너무 배고프거든요. 그래요? 저 내일 건강검진이 있어서 사실 왜냐면 제가 라디오랑 스포츠 뉴스 중간에 꼭 라면이라도 먹는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픕니다. 죄송한데 어제 붐식 PD 생일 때문에 오늘 생파하고 네. 케이크를 아까 혼자 와구와구 먹어놓고 아 그건 밥이 내일 아니에요. 내일 건강검진이니까 10시까지 먹어도 돼. 이러면서 그건 밥이 아니에요. 와구와구 먹어놓고는 힘없는 표정 아니,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웃기네. 갑자기 힘없는 코스프레를 해서. 자, 오늘 더더 퀴즈쇼 음악 퀴즈입니다. 주제는 응답하라 2005, 2005년 인기가요. 2005년 가요계는 SG 워너비, MC 더 맥스 등 소몰이 창법이 전성기였습니다. 네. 버즈가 가요 대통령이던 시절, 슈퍼주니어의 데뷔. 예원 씨는 중학생? 저는 중3 때였죠. 2005년이면. 그때 한창 중학교 방송국 활동하던 시절이거든요. 아 그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꿨나요? 네, 중학생 때부터. 그래서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DJ 역할을 하면서. 아나운서인데 노래 선곡도 그때는 아나운서들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G.O.D 엄청 좋아했었고 전 김종국 씨 진짜 좋아했어요. 2005년이랑 관련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우리는 되몰이라고 저를 몰겠다고 하시면 되겠고. 자, 저는 2005년이 딱 그 아나운서가 됐을 때입니다. 작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었지만 저는 꿈꾸지 않다가 시험 한번 봐볼까 했는데 네. 틱 돼가지고. 그냥 봤는데 난 거저됐다 이런 건가요? 거저는 아니고. 남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난 한 번에 붙었다. 한 번에 붙긴 했는데 네. 저도 열심히 했죠. 그래요? 네. 시험 볼 때 머리도 많이 쓰고. 그때 인기는 어땠나요? 배디? 무슨 인기요? 그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의 이런 인기. 저는 그 광주 KBS 총국에서 네. 네. 했기 때문에 전남 수도꼭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광주 가면 나온다. 모두가 다 알아봤나요? 배디를? 가끔. 진짜? 걸어다니면. 저 기자 아저씨 그 아저씨 아니야? 왜냐면 제가 뉴스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안경 쓰고. 네.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그 보스였어요. 알죠, 알죠. 그 안경 쓴 사진. 네.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딴 얘기 했으면 좋겠네. 사람들이 뭐 찾아낼까봐. 그 시절 괜히 찾아보지 마시고요. 진짜 많잖아요. 자, 더덕시쇼 진행 방법 설명해 주시죠.
네, 미리 신청해주신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미리 예고해드린 주제 응답하라 2005년 2005년 인기가요를 랜덤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해주시면 그 부분을 1초간 들려드리고 어떤 곡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 골라들을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에도 못 맞히면 자동으로 전화는 끊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0초부터 10초까지 선택할 수 없는 0초 금지 룰이 있습니다. 네. 노래를 맞히시면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푸시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은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요. 1단계부터 잘 풀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정말 차분하신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대전 사는 정쌤이라고 합니다. 정쌤. 대전. 네. 대전이면 저희 둘 다 2005년에 대전에 있던 시기잖아요. 제가 왜 대전에 있었죠? 그때 광주 계셨다 그랬죠? 광주에서 방송하고 있었고 대전은 군대 있을 때. 제가 있었을 때네요, 제가. 네. 예. 네, 죄송하고요. 배텐을 많이 들어주시나요? 예, 저 작년에 출연했었는데 작년에 어느 코너에? 그 정률 카페 때 네. 김동률 님 좋아하고 저 그 육성재보다 배성재. 육성재보다 배성재. 예, 줄여서 육보배. 예. 아, 육보배. 아직도 그 마음이신가요? 예,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진짜요? 정말요? 와. 예.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커지신 거죠? 쉽게 이해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예.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시기 힘드시겠다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육보배가 되려면 진짜 네. 대중적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저도 모르는 것을 또 좋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 가지 꼽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급지죠. 인싸력. 예. 고급지죠. 유머 감각. 예. 네. 예. 장려원 씨 인정 못 합니까? 네. 아니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으니까요. 아하. 네, 전 존중합니다. 그래요. 예. 그때 치킨을 네 마리나 획득하셨었네요. 아, 네. 그때. 예. 네 마리. 이 차분한 목소리 계실 때 이 차분한 목소리로 치킨을 하나하나 정립하시면서 결국 네 마리까지. 대단하시네요. 네. 아, 윈터 솔로 배성재 님. 육성재보다 배성재가 뚱뚱하다. 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차단해 주시고. 네, 사르티스님. 마음 말고 실물도 커졌어요. 마음에 든다. 실물도 너무 커졌다. 마음에 드네요. 인정합니다. 네, 마음만큼 실물이 커졌기 때문에 네, 그래요. 커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정 선생님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2005년 인기가요. 예. 네. 자, 이번에는 과연 몇 마리까지 획득을 하실지. 2005년에 좋아하시던 노래 있을까요? 그때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네. 그 학교 축제에 나간다고 네. 그 동방신기 라이징 선 뭐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 기회를 걸고 한 소절 불러볼까요? 아, 제가 랩은 잘 못해서 네. 다른 노래 불러도 될까요? 아, 그럼요. 2005년 노래입니까? 예, 그 네. KCM 노래. KCM 노래. 맞아, 그 시절 KCM 너무 인기 많았어요. 네. 그 타이틀곡 아니었는데 네. 물론이라는 노래. 아, 너무 좋죠. 아니, 제가 그 시절에 KCM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패션도 사랑했습니까? 저는 그 너무 좋았어. 근육질. 팔꿈치. 네. 아, 정쌤 분도 그러셨나요? 아, 저는 좋아하진 않았고 아, 최근에 좀 재밌. 보고 있습니다. 아, 자, 작년에 와서 얼굴까지 빨개질 정도로 KCM을 떠올리셨는데 많이 장려원 씨의 취향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다음부터 저도 팔토시하고 올게요. 자, 정 선생님 노래 한 소절 하시면 저희가 기회 하나 더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내리는 비를 모두 슬슬 넣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감사합니다. 오, 잘하시는데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역시. 아, 에코는 뭐죠? 예.
어 저기 어디 혼 코너 지금 가 계신 거 아니죠? 아 긴장해서 자동으로. 예. 어 채팅창에 누나 화장실이야? 물어보신 거예요. 진짜 갑자기 에코가 예. 아, 들리더라고요. 아니, 거실입니다. 예. 예, 예. 육부배 누나 노래 잘하신다고. 어 아, 누나 땅굴이에요? 물어보신 거예요. 진짜 아, 갑자기 노래 부르실 때 예. 울리더라고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자 세 예. 번의 기회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구간을 예. 골라보시죠. 네, 저 30초 하겠습니다. 자 정윤정 씨 이번에 예. 되게 많이 가져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0초에서 31초 구간 들어볼까요? 네. 어? 어? 예. 아 지금 말씀하실 때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큐. 아. 되게 짧다 근데. 오늘 진짜 짧네요. 음식 PD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이거 진짜. 이건 뭐 가사가 전혀 안 들렸기 때문에. 네. 네. 자, 이 노래는 뭘까요? 기회는 세 번 있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그 네. 그냥 찍어 보시죠. 아무거나. 네. 나윤건의 기대. 나윤건의 기대. 기대 아니고요. 자, 다른 구간 골라 보시죠. 1분 24초 하겠습니다. 1분 24초에서 1분 25초 구간 들려주시죠. 아, 어, 근데 약간 나윤건 씨 목소리랑 톤 비슷하지 않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그쵸? 나긴 하는데 감미롭습니다. 예, 좀 피디님이 많이 바뀌셨지. 네. 아, 오늘 네. 케이크 먹고 왔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예. 적응을 청취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바뀌었습니다. 자, 3 2 1 예, SG 워너비의 네. 살다가 하겠습니다. 살다가 네. 아닙니다. 그때 좀 유명했던 남자 가수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윤정 씨가 이번에 구간 한 번 더 골라볼까요? 눈썹 잘 생겼다고 하면 2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PD의 트레이드마크. 하지 말라고 밖에 사는 것 같은데요? 아 해달라고? 성복도 좋아하고 했는데 네. 좀 많이 이렇게 섭섭하긴 한데. 자, 예. 그러면은 1분 20초 하겠습니다. 1분 20초에서 1분 네. 21초 구간 2초 정도 들려줄지 들려주시죠. 와 길게 주는 거 봐. 와 자기 칭찬했다고 너무 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쌤 어떤 노래일까요? 3 2 M2M의 세 글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뭐? 아, 예. 갑자기 네 하시죠. 네 듣고 계시는 가족 친구분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수상 소감하십니까? 아, 미리 말씀하셨나봐요.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치킨으로 오늘 파티하자 이렇게 아, 허세를 좀 부려주셨는데. 오늘은 다섯 마리다. 아, 자, 아닙니다. 예. 자, 뭐라고 감사합니다. 하셨죠? 제목은 M2M? 뭐라고 하셨죠? M2M. M2M의 세 글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 글자? 예. 예. 아쉽네요. 아이 정 선생님이 워낙 레전드시기 때문에 오늘 네. 맹활약이 기대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PD가 바뀌면 많은 게 바뀝니다. 2초를 드렸는데 아쉽네요. 정답이 꽤 많이 왔어요. 그리고 힌트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렇습니다. 노래였죠. 자 정답은 이지의 응급실이었습니다. 아, 지금 정 선생님 노래... 아 이러고 계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이러실 사실 텐데. 이거 당연히 저는 한 세 번 중에 맞추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배리어 천가 듣고 2부에 2005년 노래 도전자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 바람이 불면서 서울 한낮 기온 20.2도로 내일은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크게 덥진 않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큰 일교차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파주는 9도 등 일부 내륙 곳곳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한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2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다가 금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의 상태는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강원 남부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4도, 습도는 61%입니다. 백혜영이었습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한우 자조금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오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더덕 퀴즈쇼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악 덕후 퀴즈 응답하라 2005, 2005년 인기가요. 네. 구간입니다. 2005년에 인기 있었던 곡들을 좀 만나보는 시간인데 아까 그 인기 있었던 남자 그룹 가수들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들었던 노래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소라 씨. 맞아요. 하, 진짜 그때 제가 이제 지역 근무를 하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군대 빼고는 혼자서 어디 나가서 살아본 거기도 하고 더군다나 서울 외 지역에서 살아본 거라서 그럼 진짜 음악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제 차가 생겨가지고 운전해서 또 그 광주 전남 지역에 진짜 운전할 좋은 데가 많거든요. 네네. 메타세콰이어길 막 이런 데를 운전해서 다니면서 노래를 듣는데 바람이 분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예. 발라드 좋아하시나요? 아, 뭐 다 좋아하죠. 네. 예.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채팅창에 작년 부르지는 말자라고 미리 아, 그게 아니라 아,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토크하실 때 배경음악 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채팅창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리하시네요. 배성재 배신전 시절이라고. 그리고 이때 박효신의 눈의 꽃. 멋있죠. 2005년에 좋았던 노래들이 많네요. 그러네요. 네. 와, 진짜 명곡들 많네요. 자, 과연 하지만 이 명곡들 중에 1초만 듣고 맞힐 수 있을지 여러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전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셨죠? 아, 신기하다고요. 아, 신기하다고요? 저희도 신기합니다. 네. 전화 연결 처음 하시나 봐요. 네, 생전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름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29살 박멋짐이라고 합니다. 박 무슨 짐이요? 네, 박멋짐입니다. 멋짐? 아, 네. 저는 무슨 저 아기 짐이나 무슨 짐 요리 얘기하신 줄 알고 그래서 아, 멋 본인이 멋짐이다. 네. 예. 멋지신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양파 심어 놓고 좋은 말 해 주기랑 나쁜 말 해 주기 이런 거 했을 때 네. 이제 좋은 말을 해 줬을 때 더 잘 크는 것처럼 이제 멋있어지고 싶어서 멋짐이라고 불러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 스스로 네, 큰...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거구나. 네. 근데 큰 효과는 없었어요. 아~ 근데 본인도 얘기하면서 좀 황당하신지 본인이 웃으시네요. 본인은 멋짐, 저희는 벙찜. 아. 자, 채팅창에 TMI가 너무 많고 느낌이 아, 교회 네. 오빠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진짜 말씀을 네. 많이 하시네요. 시작부터 네, 진짜 목소리가 약간 간증에 최적화된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아, 예, 좀 차분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예. 차분한데 조곤조곤 되게 말 많이 하시는 예, 맞아요. 말도 많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예, 싸우시다 싸웁시다. 근데 약간 망설이시는 게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느낌이 왔습니다.
아, 자. 느낌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요? 네. 있으신 것 같다고? 왜냐면 지금 망설이셨잖아요. 아, 이게 약간 그 통화가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없으시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여러 번 물어보지 마시고요. 야, 지금 싸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차분한 목소리로 발끈할 줄도 아시네. 예, 웃는 낯으로 발끈하시는 그렇네요. 스타일. 깜짝 놀랐네요. 자, 가볼까요? 자, 그러면 네. 몇 분, 몇 초 지점을 선택하실까요? 전 1분 15초 들려주세요. 그 전에 우리 노래 한 곡 하실까요? 노래요?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아, 노래가 네. 어차피 쓰게마라고 하실 것 같아서 네. 2005년 노래는 아니지만 네. 그 바이브 네, 유민수 씨 모창을 좀 준비했어요. 모창을? 모창이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좀, 네. 예. 뭐, 둘, 셋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둘, 셋! 잊은 거를 왔어 없는 건 아니, 뭐라고 하신 건지. 아, 이게 포인트가 모음만 불러줘야 되거든요. 뭐라고 하신 네. 건지. 네, 이 친구한테 사랑할 땐 언제고. 아, 아. 저기 아까 그 정선님은 그 워낙 울려서 화장실이라고 네. 여쭤봤는데, 저희 박멋집님은 사람들이 소리 때문에 화장실이냐고. 네, 너무 힘주고 계신 것 같다고. 아, 근데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 진짜. 네. 아, 멋짐이 아니고 웃김인데? 파웃김. 네. 아, 야, 진짜 앓는 소리 장난 아니네요. 모음창법. 예. 근데 뭔가 되게 중독성 있네요. 다시 예. 듣고 싶고. 아, 뜨거운 오뎅국물 먹은 소리라고. 그니까. 진짜 뭔가 중독성 있네. 애드립 해줄 때 유아인 씨를 찾으면 되거든요. 유아인, 유아인. 저희 하라고 안 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하라고 안 했습니다. 너무 지금. 네. 행복하시다 이분. 지금 이미 전화 연결로 예. 행복하시네요. 쾌변창법 네, 잘 들었고요. 전화 한 것 자체로 상당히 네. 행복합니다. 네. 저희 죄송하지만 스겜 하겠습니다 이제. 네, 예. 이제 스겜 해야 되겠죠. 기회는 두 번. 네. 네, 잘 들었고요. 했기 때문에 두 번이고요. 자, 몇 분, 몇 초 지점 선택하실까요? 저 1분 15초 듣겠습니다. 1분 15초에서 1분 16초 구간 들려주시죠. 어허. 와. 야, 후하다. 와. 자. 정답은 뭡니까? 와. 예,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같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예. Yeah. 치킨 한 마리를 획득하셨습니다. 네, 김종국 네. 씨의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죠. 박웃김님. 네. 아, 이거 모창이 너무 웃겼어요. 아니, 치킨 한 마리 걸고 한 번 더 하실까요? 예, 묻고 더블로 가! 죄송한데 아니, 그... 아, 뭐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또 뭐 있을까요? 미리 하실래요? 준비하신 거? 아, 이게 사실 제가 네. 관종 중에 제일 위험한 낯가리는 관종이라. 예. 준비하신 거 다 하신 건가요? 예, 뭐 긴장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기회는 두 번입니다. 다음 노래 어디를 열어보시겠어요? 다음도 1분 15초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1분 15초에서 1분 16초 구간 선택하셨습니다. 들어볼까요? 이번엔 좀 짧았어요. 예. 자, 들어볼까요? 박웃김님. 네. 뭘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뭐지? 네. 기회 한 번 더 있죠? 네. 마지막 게임입니다. 찍기라도 해보시지. 어느 구간 선택하실까요? 그러면 이어서 1분 16초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하시는 분 제가 한 뒤로 처음이에요. 1분 16초에서 1분 17초 구간 마지막 기회입니다. 들려주시죠. 아하. 좀 짧았는데 조금 빠른 템포의 느낌이 났고 네. 그쵸. 예. 지금 치킨 한 마리가 걸려있는 상태라 틀리시면 0마리로 빠이빠이입니다. 자, 빠른 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개인기 하면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네?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제가 사실 채팅창 보고 있는데 너무 TMI의 관종이라고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갑자기 자신감 떨어지셨나 봐요. 예. 지금 보셨어요? 아까 예. 처음부터 아까 계속 처음부터 보셨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네, 예. 도배가 되어
시끄러운 하트라고 했어요. 아, 그때 못 보신 게 분명하네요. 네, 맞아요. 자, 뭔가요? 어, 쿨의 이 여름 썸머 하겠습니다. 쿨의? 쿨의. 이 여름 썸머. 이 여름 썸머입니까? 썸머입니까? 어, 영어라서 네. 어, 네, 억양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름 썸머? 예. Yeah. 정답입니다. 아, 재훈 씨 목소리가 오. 정확하게 들렸어요. 그런가요? 네. 어, 네. 잘 맞춰주셨고요. 두 마리 획득하셨어요? 아, 두 마리. 벌써 네. 두 마리네요. 두 마리 걸고 한 번 더 네. 하시겠습니까? 아,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 마음에 들었어. 한 번 더 가시길 바랬는데 네. 한 번 더 가시네요. 맞히면 치킨은 세 마리고요. 틀리면 0마리입니다. 네. 네. 박웃김님, 어, 과연 두 번의 기회에 다음 노래를 맞히실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쿨의 네. 이 여름 썸머가 이때 노래인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니까. 자, 그러면 치킨 세 마리를 걸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구간 선택하실까요? 어, 네. 이번에도 1분 15초 가겠습니다. 1분 15초. 예. 가사가 담겨져 있을지 1분 15초에서 1분 16초 구간 들려주시죠. 짧다 짧다. 저 짧게 나왔네. 그리고 이 노래 아십니까? 장영훈 씨는? 전 지금 딱 1분 15초 이것만 들어서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어요? 네. 전 살짝 느낌 왔는데. 뭘까요? 아, 시도해 보시겠어요? 찍어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그럼요. 네. 네. 어, 환희의 가슴 아파도 해보겠습니다. 가슴 아파도 환희의 가슴 아파도 가슴 아파도 네. 가슴 아파도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네. 자, 기회는 한 번입니다. 세 마리냐 영 마리냐. 이게 남자 목소리라고 생각은 하셨나 봐요. 남자 목소리 노래였나요? 아니 남자 목소리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런가요? 네. 자, 마지막 구간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살짝 앞에 1분 14초에서 15초 듣겠습니다. 1분 14초에서 1분 15초 구간 들어볼까요? 아, 좀 길게 들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잘 고르셨는데 세 마리냐 영 마리냐? 아, 네.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아... 남자 노래입니다. 남자 노래까지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3초 드리겠습니다. 3 2 이정의 한숨만 해보겠습니다. 이정의 한숨만. 아, 명곡이었죠. 한숨만. 아, 여기까지가 3마리가 날아갔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채팅창도 도와주질 않으셔가지고 네, 욕심이 화를 불렀다. 아, 3마리까지 네. 정답은 윤도현이었습니다. 사랑했나봐. 네.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었죠. 아, 사랑했나봐. 오늘도 붐식이 0마리 치킨으로 가고 있네요. 문자로는 정답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붐식이가 이 줄듯 말듯 되게 짧게 주면서 어느 구간에서 또 길게 주고 밀당을 좀 하더라고요 오늘. 네. 자, 아무튼 이게 워낙 명곡이라서 금방 맞히실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못 맞추셨습니다. 수원아재님, 관종이라 치킨을 잃어도 방송 출연을 얻은 듯. 그래도 많은 개인기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준비한 네. 거. 자, 다음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대구에 사는 34살 박종서라고 합니다. 굉장히 차분하신데요? 네. 아. 앞에 분도 차분하셨는데 결국 모든 들으셨죠? 네. 결국 모든 개인기를 다 하고 가셨거든요. 네, 네. 종서 씨도 같은 스타일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네,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채팅창의 성도 박씨라서 아까 그 멋짐이 아니냐고. 아까 그분 아니냐고. 아, 박 멋짐님 네. 아니시죠? 네, 선 긋고 싶습니다. 아, 예. 아. 채팅
청취자들끼리 서로 선긋기. 그러니까요. 자, 솔로십니까? 커플이십니까? 아, 저는 네, 결혼을 했고요. 아. 네. 12월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네.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신데 어떤 일을 혹시 하시나요? 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예. 네네. 전공은 뭐로 하고 계세요? 예, 뭐, 인문학, 인문 종교학 쪽으로. 어, 인문 종교학. 인문 종교학. 차분할 수밖에 네네. 없는 목소리네요. 진짜 차분하시네요. 이유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분한 목소리로 그 기회를 한 번 더 얻기 위해서 노래 한 소절 들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네네. 들려주실 건가요? 네. 어떤 노래? 어, 성시경 앨범 중에서 네. 타이틀곡은 아닌데 두 사람이라는 곡 불러보겠습니다. 너무 좋죠. 두 사람이 2005년 노래인가요? 네. 2005년에 나온 4집의 수록곡이 있는데요. 그렇죠. 진짜 좋은 노래 많네요. 아, 그럼 이 노래 그 사실 소화하기 쉽지 않은 노래인데 워낙 목소리가 네. 좋으시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예원 씨의 판정에 따라서 땡치면 기회는 없습니다. 네, 저는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진짜 감미롭고 좋으면 저는 딩동댕 드릴 거거든요. 근데 아니면 네. 진짜 땡쳐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네. 네. 자,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주리.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되게. 근데 왜 땡치라 그랬어요? 제 느낌은 아니어서 너무 좋았는데 약간 되게 경건한 느낌으로. 채팅창에 네. 찬양하라. 네. 두 사람이 CCM이었나요? 그러니까 아니 네 너무 좋았지만 땡이었어요. 서로의 네. 아, 너무 이게 찬양 팀장님 같은 느낌. 네, 너무 좋았어요. 저희 방금 실로암 들은 건가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예원 씨가 네. 굉장히 잘 부르는데 땡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쳤습니다. 아니, 제 핑계를 대시나요? 네, 자, 기회는 두 번. 어떤 노래를, 아, 어떤 구간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3분 16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16초에서 3분 17초 구간. 굉장히 끝부분이네요. 어떤 네. 노래인지 들려주시죠. 어? 어? 노래가? 아. 지금 노래가 비어있어요, 이 구간이. 아, 이러면 어떡하죠? 어쩐지. 아, 이 지금 빈 곳을 여셔가지고 너무 뒤를. 아. 네. 예. 이게 3분, 3분 12초라고 합니다. 저 죄송한데 그 아. 3장 16절 때문에 아 고기 3분 저 죄송한데 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아, 그쪽 가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당시에 발라드가 워낙 많아서 예. 부분이 4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을 듣기 좋을 것 같아서 기회 날아가는 건가요? 날아갔죠. 신의 뜻이에요 이게. 아, 예. 아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네. 신의 뜻입니다. 네. 왜 여기서 3장 네. 16절을 아니 아까 내게 강 같은 두 사람 부르시더니 자, 아 그럼 한번 날아간 거예요? 네, 한번 날아갔습니다. 예. 오, 지금 목소리는 신을 원망하는 목소리예요. 지금 굉장히 아~ 텐션 예. 올라가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자, 너무 아까워하시는데. 아이고. 예. 자, 일단 가볼까요? 네. 그러면 구간. 24초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앞부분으로. 네. 완전 대놓고 앞으로 절대 비어 있을 네. 수 없는 구간이죠? 예. 24초에서 25초 구간 들어보시죠. 어? 오, 그래도 쉬운 노래다. 아, 예. 많이 좋네요. 예. 자, 왕, 왕. 아시는 거죠? 와, 네. 모르시는 건가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3, 2. 거북이의 빙고 하겠습니다. 거북이의 빙고. 네. 혹시 틀리면 전공 변경하실 건가요? 물어보신 분. 네. 자, 빙고! 와. 정답입니다. 와. 네. 이게 진짜 잘 안 들리네요. 아, 이 와의 리액션은 모르겠을 때 하시는 리액션인가요? 네. 앞이 아, 안 보였어요. 긴가민가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럼, 많이 들었는데. 그럼 찍은 건가요? 아니요. 그 비트 자체가 네. 거북이 노래가 두 곡 정도가 탑 100 정도에 들어있는데
아, 비트가 거북이 노래인 것 같아서 일단 중고로 찍어봤습니다. 아, 비트로 아셨나봐요. 네네. 네. 아무튼 그 형제님 축하드려요라고 하신 분들 많아요. 캐디창의 거짓말함 지옥 갑니다. 네. 형제님 치킨 한 마리 걸고 한 번 더 하실까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저기 좋습니다. 채팅창에 아까 떨어지신 박멋집님이 네.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빈 곳. 정말 박멋집님다운 드립이죠. 진짜 마지막까지 빈 곳. 아, 엠티 플레이스. 자, 박종서님, 자 네. 가볼까요? 예, 3분 15초 하겠습니다. 어, 괜찮으시겠어요? 아까도 뒷구간 선택하셨는데. 야, 이 믿음이 대단하시네. 정말. 3장 16절 가는 겁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3분 15초부터 16초까지 네. 하겠습니다. 자, 3분 15초에서 3분 16초 구간 들어볼까요? 아, 그래도 다행히 구간은 있었습니다. 뭔가 있긴 했는데. 네. 자, 아, 굳건합니다. 뭐가 지나간 거죠, 방금? 지나갔죠, 지금. 아.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CCM이면 저 뒷부분에 아멘 나오죠. 네. 네. 창의 지조했다고. 이 또한 신의 네. 뜻이라니. 자, 네. 뭘까요? 네, 당시 최고의 걸그룹이었던 주얼리의 슈퍼스타 같습니다. 어? 주얼리의 슈퍼스타? 이 네.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드럼비트, 예, 네, 드럼비트가. 어. 음악하시나 봐요. 예. 아, 그냥 음악 좋아해요. 치킨 두 마리 대 치킨 영 마리 과연 뭘까요? 슈퍼스타. 와, 정답입니다. 아니. 대단하시네요. 아니, 비트로 계속 맞추신다니까요? 와. 네, 네. 비트 위에 나그네라고 하시면. 숨은 고수 같아요, 이분. 아. 교회에서 드럼 치시나요, 혹시? 네. 오, 역시 음악 하시는 네. 분이라니까요. 준 음악인이시네. 어쩐지. 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마리 획득하셨는데. 네. 한 번 더 네. 하실까요? 어, 방송 시간이 돼요? 방송 시간까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가셔야 저희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네. 도전하겠습니다. 오, 비트로 네. 또 맞추실 수 있을지. 네. 자, 어느 구간? 열어볼까요? 네, 3분 14초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좀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끝까지 3분대 구간을 선택하시는 네네. 자, 3분 14초에서 3분 15초 들려주시죠. 어? 네? 방금 뭔가 잡음이 나간 것 비트, 같은데 비트. 하울링 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비트였어요. 비트 신의 사도인 박종서님이 과연 승리할지 붐식 비트는... 사탄이 승리할지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자, 3초 드립니다. 3.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네. 이효리의 애니클럽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예. 네네네.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네. 냉정한 마지막 기회. 게 아니라. 네. 3분 16초 하겠습니다. 예? 3분 16초 하겠습니다. 3장 16절로 끝까지. 끝까지 예. 믿음으로 가시네요. 네. 3분 네. 16초에서 3분 17초 들어볼까요? 네. 채팅창에 치킨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뭐지? 자, 과연 사탄 붐식과 과연 신의 사제 누가 박종서님 이길 것인가? 3초 드립니다. 세 마리냐, 영 마리냐? 3, 2, 1. 아내 사랑해. 네? 예? 아, 제 아내 이름입니다. 결국 승리한 우리. 네, 광고 듣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뒤태.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렉서스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렉서스. 제72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자.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TV극 기생충 5월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지민 씨 감정으로 표현해 주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아 저렴해. 네,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아 든든해. 좋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배성재 텐 오늘 더덕 퀴즈쇼. 자 청취자분들이 많이 도전하셨는데 결국 사탄 붐식의 승리. 결국 끝났습니다. 우리 PD가 승리했습니다. 네, 붐사탄 믿습니다. 비트 위에서 장렬히 전사. 오늘의 말씀 치킨복은 3장 16절. 정답은 아까 보아의 걸스 온 탑이었고요. 네, 다음 주 예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영화 덕후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하나죠. 영화 앤트맨 덕후 모집하고 있거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앤트맨 달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보셨어요? 앤트맨 봤죠. 아, 그래요? 네, 어벤져스는 다 봤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끝인사는 예원 씨에게 토스할게요. 네, 끝곡은 아까 그 퀴즈에 나왔던 곡이에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그러면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토시락.